내용 준비했습니다. 귀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까 전에 실시간 질문에 잠깐 나왔어요. 귀에서 소리가 나면 무조건 이명이다. 네, 어떨까요, 안 교수님? 네, 정답? 정답은 5입니다. 이명이란 네.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나는 모든 소리를 이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네. 이런 이명 중에서 아까 들으셨듯이 귀에 그냥 단순히 귀지가 있거나 중이염 때문에 물이 차거나 그래서 들리는 찰랑찰랑 소리는 뭐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난청과 더불어 생기는 이명은 이게 난청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치료만으로 좋아지지 않고 이 난청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보청기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사람이 귀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가기 전에 손이 먼저 가잖아요. 이렇게 후비게 되고. 네. 그거 한번 따져볼게요. 아, 귀지도 많으면 없애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귀 후비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요 질문입니다, 교수님. OX 들어주세요. 이제는 답을 아실 것 같은데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원래 귀지라고 하면 대부분은 뭔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비인후과에서는 귀지를 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귀지의 성분은 약산성을 띠고 있고 이 안에는 항균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귀, 특히 외이도와 고막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귀지를 일부러 많이 제거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간혹 가다가 귀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외이도를 거의 막을 정도가 되면 거꾸로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또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귀가 먹먹하고 잘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귀지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내 귀에서 생기는 귀지는 내 귀를 외이도와 고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그냥 커다란 덩어리가 보여서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일부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일부러 면봉으로 너무 깨끗하게 한 조각도 남지 않게 제거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시원하게 파내고 싶은데 귀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겉으로 보이는 정도만 걷어내시고 정말 답답하시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여담입니다만 저는 귀를 말씀해 주시고.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여태껏. 좀 파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칭찬을 받을 네. 거라고는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잘하고 있었네요, 교수님. 예. 잘하고 아, 참, 계셨고요. 예. 그다음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볼게요. 귀에 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염이 심해지면 중이염이 온다. 비염 코에 오는 염증, 중이염은 귀에 오는 염증인데 그러게 연결이 하기도 하고요. 될까요? 네, 정답은 5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코감기, 귀감기 자주 앓는 이유가 코에, 코와 귀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그 환기관이 설치돼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근데 그 환기관을 통해서 귀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압력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감기가 심해가지고 코에 있는 더러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 유스타키오관을 타고 귀로 들어가면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귀가 먹먹해지고 심하면 뇌이염이 생겨서 잘못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코는 연결돼 있는 만큼 세트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50분 지나고 있고 여러분 궁금증들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넣어주세요. 세훈님께서 44분 해주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언제부터인가 자막 모드로 TV를 보시더라고요. 양쪽 귀가 노안으로 나빠졌는데 한쪽만 보청기를 해도 될까요? 아우, 안타깝네요. 자막으로 TV를 보실 정도면 한쪽만 해도 되는 거예요, 교수님? 안 교수님? 네,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점점점 극장에 가실 때 우리나라 영화보다는 외국 영화를 많이 보시는 이유가 자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실 때도 역시 뉴스는 열심히 보시는데 드라마 보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일단 한쪽을 먼저 하고 반대쪽을 나중에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만 사실 정확하게 우리 귀는 양쪽으로 있는 이유가 입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쪽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내가 일단 한쪽에 먼저 적응한 다음에 반대쪽 넘어가겠다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한쪽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한쪽을 먼저 권유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을 추가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 궁금증도 계속해서 네. 살펴볼게요. 자,
코코아 하치님. 50대 여성이고요. 좌측에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그런데 보청기를 안 하면 치매가 온다던데 정말 그럴까요? 아이고. 어제는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서 구토와 식은땀이 말도 아이고. 못하게 났어요. 두세 시간 동안 꼼짝 못했어요. 이것도 난청과 연관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실 것 같은데 손 교수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질문하신 분에게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돌발성 난청이 와서 그쪽 귀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력이 회복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난청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적어지게 되면 나중에 인지 기능이나 치매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청기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요. 문제는 내가 돌발성 난청을 알았다는 것은 건강했던 귀에서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앓고 나서 시기상 멸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심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까 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메니에르 병에서도 간혹 가다가 어지럼증과 청력이 변하는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조금 조금씩 나타나다가 나중에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청력도 확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지러운 증상 중에 짧은 글로 주신 걸 가지고는 이거는 귀로 인한 증상입니다라고 확언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돌발성 난청을 앓으셨던 분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귀랑 연관된 가능성도 꼭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메니에르병 예. 같은 경우는 약간 생소해서 그런데 이비인후과 가면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왔는지. 메니에르병은 검사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 환자의 증상, 반복적인 20, 30분 이상의 어지럼이 반복되는지 어지럽기 전에 귀가 먹먹한 증상이나 이명이 심해지는지 또는 아까 사례처럼 갑자기 청력이 점점 떨어지거나 청력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르신들 특히나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번 질문 한번 볼까요? 뭐 들어와 있을까요? 77세 시청자세요. 왼쪽 귀는 그런 대로 듣는 편인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최근에 이어폰을 사용할 일이 있어서 왼쪽에만 사용을 하다가 오른쪽에도 무심코 사용해 보니까 아주 잘 들리네요. 그런데 왼쪽 이어폰을 제거하고 오른쪽만 사용하니까 울리는 소리만 들리네요. 보청기 사용 없이 잘 들을 수는 없을까요? 청력이 이제 좀 왼쪽 오른쪽 많이 차이가 나시는 77 되셨대요. 예. 네. 어떻게 접근해 보면 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귀는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는 머리하고 근육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감각기관들은 쓰면 쓸수록 나빠지는데 문제는 귀나 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써도 나빠지지만 반대로 너무 안 써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안 들린다고 그대로 방치하고 지셨기 때문에 오른쪽 기능이 오히려 더 나빠져서 나중에는 오른쪽에 보청기나 어떤 이어폰을 쓰더라도 생각보다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쁜지를 확실히 확인을 먼저 하시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보청기 치료가 필요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질문 풀어봤고요. 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내용, 난청이 와도 보청기는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또 너무 일찍 쓰면은요, 이게 익숙해져서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귀가 나빠서 보청기를 안 쓰면 결국에는 그 보청기로 소리를 듣는 뇌가 나빠집니다. 그럼 뇌가 나빠져 버리면은 더 이상 다음에 아무리 좋은 보청기를 쓰더라도 뇌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자들은 먹먹합니다. 그냥 왕왕거리기만 해요. 못 쓰겠어요.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초기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X네요.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도 한번 풀어봅니다. 마지막 궁금증은 이거였어요. 크지 않은 생활 소음도 계속 들리면 귀에 안 좋을 수 있다. 어떨까요, 손 교수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음성 난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전에 미국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산업 현장에서의 소음 때문에 난청이 오는 것을 설명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음이나 이런 소리가 아니더라도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제트 엔진 소리 이런 여러 가지 모터 소리처럼 생활에서 들리는 소음도 누적이 되다 보면 귀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동영상 시청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음악을 듣는 시간도 많고 항상 이어폰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내가 듣고 있는 소리도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큰 소리로 85dB 이상이 되게 되면 귀에서는 결국 소음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